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천천박사입니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실제 구독 안 하고 보신 분들이 70%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창업 아이템으로 생각하시게 되셨을 때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수급자를 어떻게 모셔야 할지 또는 등록 서류를 설립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들을 많이 물어보셔요. 그리고 생각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 안에 깊은 내면의 이야기들, 실무 이야기들은 들어볼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도 못하고 그냥 놓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노인주간보호센터는 고령화 사회의 필수적인 기관으로 어르신을 돌봐드리고 케어해드리는 장기화 기관입니다. 이러한 주간보호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재무회계, 제대로 바뀌는 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의 기본적 원칙 첫 번째, 장기화 기관의 재무회계 1원칙은 뭐냐? 사실은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기화 기관은 복지이자 사업입니다. 하지만 일반 회사하고는 다릅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분명 재무회계 문제나 세무검사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다면 타격도 크고 피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화 기간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는 더 큰데요. 왜냐하면 장기화 기간 같은 경우에는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분들이 이용을 하는 곳이고 수급자분들만이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장기화 보험 제도로 장기화 공단에서도 대부분의 금액을 자금을 운영해서 국가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말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가 첫 번째 원칙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계를 맡기실 때에도 원칙적으로 하는 곳을 찾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아유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유 뭐 그렇게 하시면 된다니까요. 아유 뭐아뭘 그걸 걱정하세요. 그냥 하시면 원칙적으로 하는 데를 찾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주간보호센터 회계 제대로 맡기기 두 번째 재무회계 주요 항목 정도는 알고 맡기자. 주간보호센터 재무회계 항목들 굉장히 많아요. 그 항목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 이걸 묶어보면 일반적인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죠. 자산, 부채, 그쵸? 예, 또 어떤 게 있어요? 자본, 예. 또 매입가서 수익도 있죠. 네,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익도 있고 비용,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사업들이,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 다 이해하기는 어려우니까 부채만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주간보호센터의 부채, 대출. 주간보호센터 창업 시에 대표님들이 인테리어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을 다 현금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네. 대표님, 인테리어 하실 때 대출을 받으셨을 수도 있다. 이 투자 비용 중에 대출이 있을 수 있죠. 네, 설립 전이니까 대표님 개인 신용이나 다른 담보를 잡고 빌리셨을 수도 있어요. 또 오픈 이후에 직원들 월급 줄돌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일반적인 사업과는 다르게 대표님께서 시설 설립 전에 빌리신 돈과 오픈 이후에 돈이 모자라서 빌리신 돈들도 네, 대표님이 오픈 이후에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은 대출은 대출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픈 전 빌리신 돈은 개인 부채이기 때문이고요. 오픈 이후에도 재무회계 규칙에서 선보고 원칙을 내세우기 있기 때문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고 회계를 맡기신다면 자칫하면 회계부정이 될수 있고 회계부정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이 될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단적으로 대출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렸지만 부채, 자본, 수익 등 일반 사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말 대표님의 주간보호센터를 잘 알고 내 기관처럼 맡아줄 회계 전문가를 만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간보호센터 회계 잘 맡기는 방법 세 번째. 재무회계 기록 및 관리를 잘하는 기관을 찾으세요. 여러분들, 지원금을 받는 모든 기관들은 뭐든지 기록을 남겨두셔야 됩니다. 기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가세, 국가에 세금을 낼때 일반적인 사업에서도 세무회계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바로 증빙입니다. 즉, 이체를 할때 어떠한 명목으로 이체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 기록들을 모두 남겨두셔야 됩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의 회계기록은 정말 투명하고 철저하게 정확하게 관리되셔야 됩니다. 통장이라든지 증빙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입력한 결의서라든지 일반 사업에서는 이걸 개인이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회계사에게 도움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일이죠. 근데 주간보호센터는 지금 상황이 좀 다른데요. 주간보호센터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업과 회계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일반적인 세무사님이나 이쪽에 관심이 없는 회계사님들이 따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재무회계를 맡아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보험회사들이 보험 가입하면 싸게 해주겠다고 해서 진행하거나 흔치 않지만 진짜 잘하는 전문 회계 업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따라서 해당 기관에 대한 고객 리뷰라든지 실제 대표님과 소통이 잘 되는지, 재무회계를 잘 아는지, 아까 앞에 있는 원칙이 잘 지켜지는지 이런 여부, 그다음에 실제 지자체 회계 감사 등의 경영 능력이 있는지와 주간보고센터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좋은 기관을 선택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간보고센터 재무회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 지나고 나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맡겨서 하신다면 대표님 마음으로 대표님이 기간을 신경 쓰는 만큼 그런 부분들을 대신 신경 써주는 그런 전문기관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본인들의 수익만을 바라보는, 그냥 회계 돈 받으려고 수익만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기관을 겨우 몇만 원 아끼자고 선택하시다가 수천만 원 이상의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보험가입과 함께 회계를 저렴하게 해준다? 그냥 일단 걸으시면 됩니다. 좋은 재무회계 업체 맡기는 법네 번째, 업무 분배의 중요성. 회사가 어떤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일의 분배와 분담이 아주 중요합니다. 노인 주간보호센터 재무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업무 분할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 업무를 맡기시더라도 기관에서 담당자를 정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문업체와 기관 내 담당자에게 회계 업무를 좀 나눠서 맡겨서 투명하게 진행되면서 내부를 알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말하자면 영수증을 관리하는 직원, 지출을 관리하는 직원, 이체를 관리하는 직원,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는 직원 등으로 각각 분배해서 일을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는 회계 대행사들이 업무를 대행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표님들이 어떤 의도로 그 돈을 썼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관 내에도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제대로 된 재무회계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문 실무 교육이 가능한 회사를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재무회계는 실무입니다. 그것도 딱 떨어지는 업무와는 다르게 노하우가 중요한 실무입니다. 따라서 관련된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직원들의 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회계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전문 기관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저희 국회와 같은 경우에는 1대1 매칭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 파트너스 기관들에게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회계 서비스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랑 하시라는 광고 아닙니다. 자, 시스템 도입. 또 전자회계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사람이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노가다적 부분이나 틀리는 부분들을 프로그램화 시켜서 효율적인 일의 처리와 정확한 일의 처리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통장을 자동 연계한다든지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확실하게 정리가 될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언제든 볼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 보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정부 지침 및 규정 준수. 제가 첫 번째에 말씀드렸죠.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다섯 번째에 넣었습니다. 노인 주간보호센터는 정부의 장기형 보험 제도와 연계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의 다방면으로의 치명적인 페널티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순 수급자 모집을 넘어서 회계, 고용, 노무, 마케팅, 운영, 주간 회의 등의 실무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생소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해보면 많이 들어보고 익히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재무회계뿐만 아니라 정말 실무적인 부분들에서 유용한 정보를 받아보고자 한다면 고정 댓글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주세요. 또 좋은 재무회계 기관을 찾을지 모르겠다. 예, 저희한테 하라는 얘기 안할 겁니다. 예, 무료 상담을 일정을 잡아드려서 얼마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든 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신청하세요. 제가 직접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을요. 예,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예, 댓글 확인해 주시고, 모르시는 거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국회의원 천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